LA 다저스를 가는 거잖아, 어찌됐든. 그렇지. 이 조건을 걸면 나는 바로 미국 비행기를 끊을게. 치치 채널에 그냥 0.1초 지나가는 거라도 상관없어. 오타니가 나올 수 있다면 난 간다. 오타니가 나올 수 있다면 난 간다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치치 구독자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. 차오찬 해설위원이 이제 차오찬 코치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. 맞나요? 코치라기보다는 야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. 자, 그럼 미국에 왜 가는,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. 사실은 이게 작년 은퇴 시점에 은퇴를 발표를 하면서 이해랑 대표님하고 좀 얘기가 오갔는데, 다저스 스프링 캠프 기간에 합류가 할 수 있으면 가겠느냐. 그래서 나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. 그래서 그게 조금 얘기가 오갔는데, 다저스에서 또 이번에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뭐 야마모토 선수도 그렇고 좀 이슈가 많았잖아. 엄청 사실은 좀 바빴잖아, 다저스가. 그래서 좀 캠프는 좀 무산이 됐어. 무산이 되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4월 1일부터 이제 합류를 하게 됐단 말이야. 그래서 다저스 루키팀, 또 거기에는 한국인 유망주, 또 장현석 선수도 있고. 그래서 여러모로 나한테도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루키 팀에 가서 시스템 공부도 좀 하고, 가장 잘 돼 있는 메이저리그 팀 중에 하나니까 선수들을 어떻게 키우고 또 구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, 야구를 좀 더 배워보고자 가기로 결정을 했지. 거기 가면 이제 직책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야? 코치야? 아니면 뭐? 코치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따라다니는 거지. 내가 선수들을 따라다니고 견학생, 견습생 이런 느낌?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. 이제 내 발로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, 또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, 딱히 내가 뭐 이렇게 선수들을 조언해주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, 반대로 정말로 많이 보고 내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물론 이게 리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대신에 나는 어차피 국내 리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것 자체도 좀 감사하고, 사실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. 가서에 이제 뭔가 계획이나 이런 거는 뭐 있어? 3개월 정도 있을 예정이고, 다저스도 보고 조금 시간이 비거나 하면은 애리조나에 있는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또 드라이브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많이 가서 볼 계획이야. 그래서 열심히 좀 찾아다니면서 좀 많이 가지고 올 생각이야. 자, 그러면 이제 치치 채널에서는 은퇴를 또 하시는 건가요? 그러면 안 되고,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소중한 시간이어서 한 명을 좀 데려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아마 같이 가게 될 것 같고, 가서도 좀 이게 영상으로 좀 남길 수 있으면 나는 좀 남기고 싶어서 또 네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. 자, 그러면 딱 여기서 얘기하세요. LA 다저스를 가는 거잖아, 어찌됐든. 그렇지. 이 조건을 걸면 나는 바로 미국 비행기를 끊을게. 치치 채널에 그냥 0.1초 지나가는 거라도 상관없어. 오타니가 나올 수 있다면 난 간다. 오타니가 나올 수 있다면 난 간다. 못 나오지. 왜? 아니, 오타니는 완전 다른 곳에 있는데. 내가 저 높은 곳에 있고, 우리가 갈 곳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. 야구의 본고장, 미국에서는 야구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컨텐츠로 좀 담아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.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정말로 이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.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살짝 긴장도 된다 그래야 되나? 왜냐면 정말 뭐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많이 외롭다고 하더라고. 가게 되면 말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없고, 또 내가 한 발 동떨어져 있는 약간 입장에 들 수도 있잖아. 내가 좀 다가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무튼 야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한번 견학의 느낌으로 한번 갔다 와보고 거기에 있는 팬들은 어떤 느낌인가, 나는 팬 대 팬으로서 한국 팬의 위엄을 제가 널리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한데 야구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요, 아저씨 스타디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이니까 정신 차리고 지도 좀 보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난 저 샌디에이고 경기를 좀 보러 갈 예정이라서 그 스케줄 잡아놨거든. 자, 아무튼 여러분들, 저희 말로만 다음부터 더 좋은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더 확실한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저희 채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혹시나 영상 업로드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신고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여러분들 미국 가서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드디어 미국에 왔습니다. 이야, 이런 거 야구장에 들어올 때 절대 갖고 오면 안 되는 것들.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시지. 총을 가지고 만든다. 와.